안녕하십니까? 슝크인텍 코리아 서참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세인 협동로봇을 활용한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툴체인저와 팔레체인저를 활용한 멀티태스킹 협동로봇입니다. 실제 동작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자면 정면에 가장 중요한 로봇이 있고요. 로봇 플랜지에는 툴을 바꾸어 작업을 하기 위한 툴 체인저 마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툴 체인저는 가바나중 16kg 제품이며 측면에 15핀 IO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사 자동 툴 체인저 라인업은 가바나중을 기준으로 1.4kg에서 4,080kg, 약 4톤까지 핸들링이 가능한 제품이 표준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보이는 스탠드에는 세 가지 툴, 좌측으로는 두 가지 팔레트, 그리고 소형 워크피스가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팔레트를 고정하는 모듈과 급전급기를 위한 유틸리티 커플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설명은 실제 동작을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이 1번 팔레트 핸들링 툴을 사용하기 위해 동작을 시작합니다. 제로 포인트 팔렛 체인지 시스템 제품군 중 로봇 모듈을 사용하여 팔레트를 로딩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제품의 가반 하중은 75kg이며 현재 협동 로봇을 위한 가반 중량 5kg 모듈은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딩된 팔레트는 팔레트의 위치에 대한 반복 정밀도는 5마이크로미터까지 보증이 됩니다. 이어서 팔레트 위에 있는 공압 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급전급기 모듈이 연결되었으며 자동으로 워크피스를 고정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당사의 유틸리티 커플러는 정렬이 맞지 않는 부분을 플로팅하여 커플링이 이루어지며 측면에 전용 모듈을 장착했을 때 통신, 고전류, 유압 등 많은 유틸리티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팔레트 핸들링을 마친 로봇은 1번 툴을 툴 스탠드에 거치시키고 워크피스 핸들링을 위해 2번 툴인 PGM 플러스 P 공압 그리퍼로 툴을 변경합니다. 동일한 사양의 전기 그리퍼도 적용 가능합니다. 툴 교체를 마친 로봇이 워크피스를 파지하여 앞서 세팅된 공압 바이스 팔레트 위에 로딩하며 바이스는 이를 고정합니다. 작업을 마친 그리퍼를 툴 스탠드에 안착시킨 이후 세 번째 툴인 디버링 스핀들로 교체합니다. 3번 툴은 아이들링 시 최대 회전수 3만 RPM, 250W의 출력을 가진 디버링 툴이며 공구 회전 축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mm 보정 동작이 가능합니다. 워크피스의 컨투어에 맞게 로봇이 움직이며 워크피스 각 모서리에 있는 벌을 제거합니다. 버 제거가 완료된 이후 로봇은 다시 2번 그리퍼 툴로 교체하여 워크피스를 원위치 시키고 다시 1번 팔레트 핸들링 툴로 팔레트를 원위치 시키게 됩니다. 작업을 마친 1번 팔레트를 원위치에 적재시킨 이후 로봇은 2번 팔레트로 변경하여 먼저 보여드린 것과 같은 또는 별개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에 따라 준비된 더 많은 툴들, 액추에이터나 센서가 부착된 팔레트, 지그 픽스처 또는 이송용 트레이 등 실제로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린 것 같이 당사의 제품은 팔레트 체인징을 통한 세팅 변경, 로봇 툴 체인징 및 파트 핸들링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표준 제품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당사 영업사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